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그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뭐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썩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회원님들의 뭐 자제분들이라든지 또 글쎄요, 뭐 조철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렇다고 뭐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그냥 초파일에 어머님 따라서 가는 정도인데, 그냥 뭐 어머님 아버님이 다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불교를 믿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예전 어르신들은 그랬죠. 크리스마스 뭐 절에 다니는 놈들이 무슨 크리스마스 따지냐. 제 기억에 아마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요즘에 의미가 없죠. 기독교건 불교건 뭐 천주교건 다 자기 자신의 그냥 믿음이지, 뭐 어느 종교가 좋고 어느 종교가 안 좋고 그건 아니죠. 아무튼 조철도 그 우리 꼬맹이들 딸내미들 둘 크리스마스 뭐 아빠한테 선물 준다고 카드도 쓰고 좀 재롱 좀 떨고 그랬던 기억인데, 아무튼 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진짜 2019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이제 과천은 휴장이 들어갔죠. 지난주에 과천 2019년 대장정이 다 끝났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가 2019년 마지막 경주로 펼쳐집니다. 뭐 하여튼 올 한 해 조철에게 보내주셨던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이제 12월 마지막 주 경마 멋지게 이기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을 좀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좀 내려갔었죠. 월화수 3일 동안 갔다가 뭐 그 제주에 내려간 보람이 있었는지 멋진 거 몇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뭐 지갑 속이 좀 두둑해졌던 그런 지난주였는데요. 뭐 기억에 나는 게 하여튼 뭐 메인 승부로 때렸던 경주 장백질주였죠. 대가리에 붙여갖고 인기도에 털어넘는 백판짜리 장백질주. 자, 메인 주력으로 갖다 꽂아 먹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그런 경주가 진짜 우리 그 예상하는 예상가로서는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고 가장 짜릿한 그런 경주인데, 그런 경주가 매 경주마다 또는 매 경주 주간마다 나올 수가 없는 게 경마죠. 뭐 매 경주 매 주말마다 그런 거 때려잡으면 조철이 이런 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때 복승식이 한 30몇 배 나오고 쌍승식이 50몇 배 나왔는데, 아 거기다가 한 5천만 원 갖다 푹 갖다 박아가지고 그냥 한구로 하고 상황 끝내죠. 무슨 예상가를 하고 있고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경마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또 항상 뒤지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콘텐츠 영상에 우리 회원님들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에도 남들이 다 그런 말 많이 한다. 좀 우리 주위에 경마하면서 조금 했다. 나 몇 년 했다.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중에 경마를 하면 뒤지는 거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경마를 왜 해요? 그잖아요. 그건 아니죠. 상대방한테 내 패를 꼬랑지를 내리고 들어가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원랜드 카지노도 그렇고 아니면 재미로 하는 바둑이 딱딱이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저 상대방한테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붙는 바보 천치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 경마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들한테 야, 경마는 하면 뒤지는 거다. 경마하면 패가망신이다. 그렇게 느꼈으면 자기는 이 경마판을 싹 떠나야죠. 그죠? 이 돌대가리 같이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패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마 패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온갖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악플 남기고 댓글 남기고 이런 유튜브 열심히 우리 예상가들 영상 올리고 예상 방송하면 밑에다 댓글, 엄한 댓글 막 악플 같은 거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마에서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경마판에서 싹 없어지면 자기도 속아지가 편할 텐데 미련은 남고 남한테 잘난 척은 좀 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좀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2019년에 조철이 이 제주 경마가 뭐 글쎄요 뭐 조철이 실력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운이 좋았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신이 많이 도와줬다. 조철이 좀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특히 제주 경마에서 조철이 공부한 거. 조철이 어떤 배팅의 촉,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경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력이라고, 경마는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됩니다. 이 운도 여러 가지 운이 있잖아요.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게이트 문짝 열리자마자 대가리 쳐박고 꼬꾸라져갖고 낙마하고. 이런 게다 운이에요, 운. 그죠? 남들 다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린 그 마필이 또 거꾸로 낙마를 하고 조철이 놓고 때린 마필이 덕분에 어부지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하지만 운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도 경마고요. 그래서 경마장에서는 어떤 한 경주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한 경주 끝나면 저 새끼 안 갔다 빼먹었다 조교사자 죽일 놈 살릴 놈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사람들 치고 경마 잘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조철은요,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이 방송에서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조교사 욕하고 기수 욕하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요가는 예상가들이 또 한둘 있죠. 그거 못 고쳐요. 그런 건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려서 보시면 되는 거고 습관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추천한 마법 못 들어오면 열에 아홉은 저 새끼 안 갔다예요. 저거 빼먹었다예요. 저거 덜 갔다예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경주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철은 항상 내 탓이요. 내가 추천한 말이 못 들어오면 낙마를 했든 꼬였든 안 갔든 다내 책임입니다. 그거 걔네들한테 핑계 댈일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예상가들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제 12월 27일 금요 경마 201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경마 주간이니만큼 뭐 2019년 쉼 없이 달려왔는데 조철도 조철이 유튜브를 6월 말뭐 7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드디어 이제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다시 한번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내년 2019년에 좀더 발전되고 좀더 좋은 영상 컨텐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 계속 올려드릴 거고 그 영상 올리는 것도요 일입니다 일.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요일날 경마 끝나고. 아무튼 내년도에 마판 넘버원 조철이 유튜브에서도 이게 4,000명 구독자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10,000명, 5,000명, 10,000명 가가지고 마판 넘버원 조철 유튜브에서도 또 대가리 한번 쳐야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자, 이제 금요 경마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조철스타일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제주교차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자, 오늘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6, 8, 10, 11, 14. 자, 오늘 제주경마가 총 14개죠. 자, 그 중에 6개 잡았는데요. 2, 6, 8, 10, 11, 14. 그 중에 6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요게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좋은 결과 또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겠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아무튼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 신청도 벌써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 날은 저야 고맙죠.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월요일부터 문자 신청 넣어주고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고맙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켠으로는 야, 크리스마스 이브고 크리스마스고 한데 이런 날은 좀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좀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문자 신청 일찍이 해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에 앞서서 공지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 매주 조철에 그 신규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기존 그 농협 계좌도 있는데 이게요 진짜 항상 부탁드리지만 1경주 시작 전에 너무 많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상당히 그 고충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문자 좀 신청해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 이 현금 문자는요 이렇게 꼭 경주 당일날 안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 아무 때나 다 하셔도 됩니다. 하고 조철의 요 아래에 있는 요 아래 보이잖아요 핸드폰 번호 조철 직통 거기다가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 돈만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안 남겨주시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입금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입금자 성함을 조철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조철의 그 농협 계좌로 지금 현금 문자 계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한 군데다 몰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써있는 이 새마을 계좌번호 있죠? 새마을 박승덕이라고 계좌주가 박승덕입니다. 새마을 박승덕. 제가 계좌를 하나 좀 덧어놨는데 이 계좌는 월정 신청을 전용으로 요건 또 받겠습니다. 월정 신청은 물론 뭐 농협 하진영 계좌로도 괜찮고 이 새마을 이 계좌도 괜찮고 그냥 일반 문자도 2만원, 5만원, 3만원 들어오는 것도 요 새마을 계좌로 입금하셔도 아무 문제없다 말씀을 드리고, 예, 월정 신청에 대해서 또 우리 신규 회원님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만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문자가 1회 하루 신청에 2만원입니다 이틀이면 4만원이겠죠. 네, 3일 신청을 하시면 5만원입니다 만원 할인이 돼서. 그래서 하루 2만원, 이틀 4만원, 3일 5만원. 그래서 어차피 금토일 하실 분들이면 5만원 입금을 하시면 금토일 3일이 접수가 되고, 자, 이 월정 신청은 뭐냐면 하루 2만원이죠. 하루 2만원인데 월정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 한 달이 아니고 뭐 일자에 상관없이 12회입니다. 12회
그러니까 12번이죠. 금토일 4주입니다. 4주. 4주 12회 기준으로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2만 원짜리가 아마 13,000 몇백 원이에요. 13,000원 꼴인데 요 월정 신청을 아직 또 신규 회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월정 신청 12회 받으실 수 있는 월정 신청액은 15만 원이다. 그리고 그 계좌는 요 아래 써 있고요.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당일에는 조철의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경주 당일에는 문자로 좀 부탁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뭐 공지 말씀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이제 2, 6, 8, 10, 11, 14 자 메인 승부 6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이제 오늘 승부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자 600만원 이하 4세 이하 편성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2경주 제가 첫 승부처를 뭐 많은 경마인들의 관심이 있는 마필이죠 무려 5억짜리입니다 제주마가 바로 요 다음 3경주에 오라시타라는 마필이 출주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주만대 마필가가 5억이에요. 응? 그죠? 그래서 마필은 덩어리 크다고 비싼 게 아니고 또 비싼 말이라고 잘 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격도 천자만별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의 흥미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3경주 요 다음 경주 오라스타 제가 승부처로 잡진 않았는데 뭐 어차피 그냥 한방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를 안 잡았지만 자 오늘 뭐 3경주 5억짜리 마필 오라스타 자 요거 뛰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또 한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요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놓고 때렸던 2번마 강남소년입니다 아, 직전에 아쉬운 2착이었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직전보다는 약간 훈련 강도를 좀 내렸지만은 거기에 시원이에서 김다영으로 바꿨습니다. 뭐 조희연이도 그렇게 썩 지명도가 있는 기수는 아니지만 자 김다영이는 또 여성 기수죠. 하지만 10월달 11월달 다영이하고 다 호흡을 맞춰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별다른 순행 마필들이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인코스 2점도 있고 직전 경주 모습 뭐 이번 경주는 앞방 떠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선행선입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2번마 강남소년을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승부 포인트가 바로 7번마 한라소리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실전 적응했죠 3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득수가 두 번째 곱비를 잡고 있는데 물론 경주 경험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경주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2번, 7번 얘네 둘이 지금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건데 자 결론은 제가 승부처로 가는 이유는 7번마 한라소리를 이길 놈들이 분명히 한 두 놈이 보인다. 그래서 7번마 한라소리를 뒤로 돌려놓고 자 1번마 청마보배라는 마필도 훈련 열심히 했고 컨디션 좋고 데뷔전에 7착이지만 1번 게이트에서 상태 좋습니다 뭐 4번 두바이 5번 별전승리 6번 3다이어로 요 세놈이 별로 비인기권에 있지만 다 이게 걸음 2번 3번 실전 경험하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놈들이고 8번마 무한날개라든지 외곽에 10번마 설천봉이라든지 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2번마 강남소년에 붙여서 함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2번마 강남소년 대가리고 최저배당 대끼리 팔리는 7번마 한라소리 이기러 갈 놈에다가 제대로 한방 꽂아먹는 경주가 바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인데요 조철이 시원하게 함부로 때려 먹으면서 자 초구 한방 멋지게 한방 꽂아먹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 깔끔하게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육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처가 세 개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자, 연령 오픈입니다. 레이팅 40점이야. 8번마 오대양 공주입니다. 오대양 공주. 이마필은 월요일날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우리 제주 현지에 있는 후배 제주 재랑, 제주 안진, 제주 이산 두 후배 예상위원들한테 금주의 추천말을 받는 시간이 있죠. 조철의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자, 그 시간에 우리 제주 이산위원이 추천을 한 마필인데 8번마 오대양 공주. 조철이 봐도 최근 2연승 때리고 있고 뭐 57.5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마필을 특히나 대가리로 가는 이유가 자, 이제 최고 검사 오버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 거기 지금 달랑달랑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오대양 공주 지금 곽용남이에서 김일랑으로 바꿔놓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8번마 오대양 공주 자, 대가리를 놓고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후차권이요. 난전입니다. 3번마 반지 여왕, 4번마 산 왕거미, 5번마 장기자랑, 6번마 덕산시대, 7번마 한올미르,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봉황새. 조철이 이렇게 불러드린 마필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X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각개표 쳐갖고 날려버리시고 자, 이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8번마 오대양 공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 선입 다 가능하고 부담 중량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자, 최고 검사의 그런 내용 이런 것도 승부 의지에 분명히 강력하게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최근에 힘차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오대양 공주를 대가리로 놓고 자, 문제는 인기말을 꺾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승부인데 자, 가장 최저배당 대끼리 갈려형이 박기영이가 기승을 한 7번마 한올미르라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58kg입니다. 2.5가 늘고 외곽으로 밀렸고 얘가 계속 4번 게이트 안에서만 뛰었습니다. 10월 19일, 11월 1일, 11월 16일, 11월 30일 전부 1번 게이트 아니면 4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박경이 뭐 자가용이죠. 7번 한올미로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선행도 이거 못 갑니다. 이번에 3번 반지여왕, 4번 산왕거미, 5번 장기자랑, 8번 오대양공주 자, 이런 마필들이 전부 앞선에 딱 자리를 잡으면 후미권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 바로 7번 한올미르인데 자, 이 마필이 최근 2연속 입상 뭐 4전 동안 3번 입상을 했죠. 한 번은 삼착하고 그래서 얘가 최저배당 대끼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철의 눈에는 7번 한올미르를 이길 놈 한 놈을 강력하게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자, 최대 승부 첫 번째 승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변천제 때리러 가는데 8번마 오대양 공주 대가리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7번마 한올미르를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요거 육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장안감방 때려줄 그럴 마필이니까 8번마 오대양 공주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8경주입니다. 8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드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8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 구라 좀 찍어 먹으러 가시자고요. 자, 이번 8경주가 4등급의 1000m 핸디캡인데 레이팅 이것도 40점 이하죠. 자, 이게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르겠습니다. 1번마 여왕시대, 7번마 풍류의 찬, 9번마 전국여왕, 거기에 3번마 해리킹, 뭐 4번마 공자의 취입도 있고
외곽에 10번 마 제주열풍이라는 마필도 있고, 자, 이놈 저놈이 비슷하게 팔려 나갑니다. 2번 마 성업장군이나 4번 마 공자. 자, 요놈들은 직전에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놈이고. 자, 3번 마 해리킹도 김영섭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틀어잡고 감량 이점에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이고. 6번 마 신천샛별도 일주 만에 강력하게 또 대간에 밀고 나왔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고.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나요? 일주 만에 또 출주를 했는데 훈련 잘 해놓은 마필이고. 거기에 뭐 9번 마 전국여왕도 직전 경주 한번 부러졌지만 10월 26일, 12월 6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직전에 뭐 승군전이었죠, 요놈은. 자, 그 중에 아마 그 인기 1, 2가 1번 마 여왕시대하고 7번 마 풍류예찬하고 두 마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는데, 자, 1번, 7번, 최저배당 깰롬 대가리 놓고, 주력 들어가는 것도 저는 1번, 7번 두 마필에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배당이죠.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붙여가지고 중배당을 한 방 노리는 경주가 이번 8경주 승부처인데, 자, 현장에서 1번, 7번, 1번, 7번 이 최저배당 100끼리 맞거나는 당근 10원도 안 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1번, 7번 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 체크도 좀 하겠지만은, 아무튼 1번, 7번 두 놈 인기 1, 2 팔리는 놈들을 별로 세게 안 본다. 자, 그러면 분명히 배당이 나오겠죠. 1번, 7번 두 놈이 들어오면 조철이 뒤진 거죠, 그거는. 근데 뒤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 방 적중으로 달려갈 테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그러면 10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자, 이번엔 이제 레이팅이 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55점 이하.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자, 바로 문현진이의 3번 마 새벽시대입니다. 직전 경주에 2연승 때리고 승군전이었죠. 문현진이 뭐 부담 중량은 57로 똑같긴 했습니다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덜 탄 맛도 있어요. 첫 거리 늘어났었고 승군전이었고, 문현진이가 인코스에 상당히 출발도 괜찮았는데 조금 말머리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갔다 안 갔다 이런 표현보다 마필머리가 조금 승군전 탐색하는 느낌도 보였고, 직전에 거리 적응 800에서 1000m로 늘은 거리 적응을 한번 해보는 모습으로도 좀 보였고, 조철의 복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 1.5km 납땡이 빼줬죠. 문현진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 자, 3번마 새벽시대. 자, 이번에 안쪽에 1번마 장백기상이나 2번마 예스맨 이런 마필들이 좀 순발력이 있는데, 자, 3번마 새벽시대도 결코 느린 놈이 아니다. 맘만 먹으면 여기서 앞방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새벽시대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를 놓고, 자, 후차권에도 여러 두가 있습니다. 이것도 2번마 예스맨부터 4번 인기 최고, 5번 미래왕, 6번 시오름, 7번 행복의문, 8번 티로스, 그다음에 9번 금사자. 자, 이게 한 6마리, 7마리인데. 자, 우리 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힌트를 또 하나 드리면, 아마 대끼리 막거니 9번마 금사자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자, 9번마 금사자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 56.5, 4.5kg 부담을 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외곽으로 또 밀려왔고, 기승기수는 재원이에서 용섭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도낀 개낀, 자, 외곽으로 밀려있는 9번마 금사자. 자, 얘가, 얘 대끼리 맞죠? 얘가 거의 대끼리 갈 것 같아요. 9번마 금사자. 하지만 조철은 현장에서 이건 잘해야 본점 맞추기고 아니면 꺾고 갈 공산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불안한 인기마 9번마 금사자고요.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3번마 새벽시대다. 그래서 3번마 새벽시대를 대가리를 놓고, 자, 후차게 불안한 인기만 꺾고 찍어먹기 한 방으로 주력 한 방으로 또 꽂아넣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찍어먹기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 남았습니다. 11경주, 14경주. 자, 요거 두 개 남았는데. 자, 한라마 1등급 1610으로 열리는 핸디캡 11경주. 레이팅 105.2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이제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가 들어가야죠. 자, 요거 11경주 여러분들 상한간방 또 딱 때리러 들어갑시다. 자, 11경주. 자, 이거 불안한 인기말. 4번마 광산대로입니다. 4번마 광산대로. 얘 대가리 팔린 거 맞죠? 약간의 혼전성 접전인데, 그래도 4번마 광산대로가 아마 대가리 갈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광산대로가 11월 2일날 한방 깔끔하게 쏴먹고는 직전 직직전 약간 얼레벌레 덜레벌레 조금 들타는 모습도 있었고 대가리 팔립니다. 하지만 직전 대비 최근 대비 가장 무거운 56kg입니다. 5kg가 좀 더 올라갔는데, 자, 물론 순말 3세짜리 순말에 56kg 정도면 괜찮은 거지만, 자, 이 정도 최근에는 낮은 부담 중량으로 뛰다가 갑자기 또 올려 붙여놨습니다. 이거 핸디캐퍼들이 4번마 광산대로 쉬운 말로도 장난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부담을 더 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제가 만약에 조교사 강대현 마방인데, 내가 만약에 강대현 조교사다. 아이씨, 우리 말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왜 많이 주냐. 얘가 그렇게 능력말 아닌데.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했는데 거꾸로 핸디캡을 더 줬어요. 꼬라지 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자빠이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물론 조철의 전개고 조철의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조철의 이런 촉이라든 이런 게 4번마 광산대로를 놓고 들어가면 위험한 경주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4번마 광산대로는 그런 의미에서 대가리 놓기도 깝깝하고 주력으로 때리기도 깝깝하고 들어와봐야 본전이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직전 대비 훈련시 모습 기가 막히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확인했고, 최근에 상태도 좋고 상대 잘 만난 놈 딱 한 놈 있습니다. 그놈이 대가리인데 현장에서는 이놈 저놈이 막 팔려서 아마 최저배당이 이것도 한 8배, 10배는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항상 조철의 메인 승부 배당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지만 배당이 조금 빠져도 먹으면 먹는 놈이 장땡이죠. 그죠? 자, 12월 27일 제주 11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광산대로 불안하다. 광산대로 불안하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예측권 20장 때릴 놈, 달러박스 한 놈이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당이 최소한 이번 경주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는 우리가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상한가 배당으로 한방 노려볼 테니까, 뭐 큰 배당 아닙니다. 50배, 100배 이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 한 15배에서 20배 사이 되는 짭짤한 돈질하기도 좋고 걸리면 한구라 하는, 자, 그런 경주 적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11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금요경마 올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14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4세 이하 마필들 편성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뭐 제주경마는 편성을 웃기게 짜놓죠. 6등급짜리를 또 제일 마지막 경주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맞춰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자, 마지막 14경주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자, 대가리 강대가리 하나 있고, 대가리 놓고 후차 불안한 인기만 한 놈 뽑고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습니다. 자, 1번마 강한파도죠. 직전 경주에는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1번마 강한파도 강수환이가 계속 고삐를 잡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코스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경주 풀어가기도 수월하고
또 직전 직직전 뛰면서 3차, 2차 걸음이 좀 늘고 훈련 심호흡도 힘이 차고 있고요. 어? 자, 인코스 2점에 강수환이 1번 마 강한 파도 강하게 여러분들께 대가리를 인정을 하면서 자, 요거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요번 메인 승부의 또 포인트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때문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꺾고 싶은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정도는 또 말씀을 드려야죠. 안 팔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죠?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마피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영향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바로 7번마 웅진보배입니다. 자, 김경훈이가 능검 받고 김경훈이가 이번에 올라탔는데 현장에서 아마 이게 강력하게 대끼리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능검시 모습이 기가 막혔거든요. 자, 김기록마가 마방의 김경훈이. 자, 능검시 모습 보면 6번 서부왕비를 제치고 6번마 서부왕비도 선행만데 네, 뭐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자, 이번 경주 만약에 7번마 웅진보배 6번마 서부왕비가 선행 조지고 나가면 데뷔전에서 그냥 흙 맞고 버벅대고 꼬꾸라질 수 있어 보이는 강력한 대끼리 7번마 웅진보배가 저는 과잉끼로 보인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남들 다 대끼리 한 방으로 보는 1번, 7번 막권을 깨러 갈 한 놈, 제대로 찍어 먹을 놈 한 놈, 그 놈에다가 쑤셔 놓는 그런 경주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7번만 웅진보배가 3배 이하로 떨어져서 뭐 2점 몇 배니 어쩌니 이러면 완전히 꺾고 갑니다. 그건 받치기 배당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받치면 뭐 양아치 되는 거고 그렇게 7번만 웅진보배가 신경이 쓰이면 대끼리 한방 그냥 단통 추천하고 말아야죠. 그죠? 하지만 1번, 7번으로 들어오기에는 숨어있는 마필이 저는 딱 한 마리가 또 숨어있기 때문에 7번마 웅진보배가 대끼리 팔리지만 자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먹기 들어갈 한 놈 예측권 20장 1000만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 자 마지막 14경주 오늘 세 번째 제주교차 메인승부 조철의 실전배팅 유튜브 조철스타일에서 세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14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27일 금요경마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공부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2경주부터 출발해가지고 2, 6, 8, 10, 11, 14 2, 6, 8, 10, 11,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경주도 일반 경주에서도 적중 잘 나오죠. 조철의 제주경마. 아마 기분 좋은 적중과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내일 시원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자, 조철스타일 좋아요, 알람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12월 27일 금요경마 유튜브 실전 배팅 조철스타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